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퇴근하겠습니다. 밥 먹고 가야지. 아, 승원이랑 누가 먼저 학교 가는지 얘기했단 말이야.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 당신 귀가 허여진 것 같아. 저녁에 삼계탕 해놓을까? 어? 알았어. 간다. 초록이 치매예요. 아, 말도 안 돼. 저요 이제 38이에요 제 나이에 무슨 뇌 독성 단백질이 만들어져 생긴 병이에요. 드물지만 20대 걸릴 환자도 있어요.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어요. 샘플레 고스톱 가르쳐줘. 이거 배워서 뭐하게? 치매 같은 거 예방된다잖아. 핑계 좋다. 이거 할 시간 있으면은 신문 쪼가리 읽든지 책을 봐라, 책을. 내가 치매 걸리면 어쩔 거야? 피곤한 사람 붙잡고 헛소리 좀 그만 짓거려. 당신 나 사랑해? 네 나이가 몇이냐? 거울을 좀 봐라. 아유, 이 꼬라지하고는. 불 꺼! 빨리 좀 오지. 아이씨. 회사 찾느라고 헤맸어.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일찍 들어와, 어? 결혼기념일 챙길 정신은 있고 신발 챙길 정신은 어디다 팔아먹었니? 아유, 아유. 아이, 어디 가니? 애미야! 아, 소영 애미야! 누구세요? 어머니, 우리 집이 어디예요? 내가 누구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나올 수 있어요. 꼭 나을게요. 아, 너처럼 야무지 내가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이럴 어쩌면 좋아.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야, 자 받아 받아 받아. 야 받아. 야, 자 위하여 외쳐. 야, 빨리 이는 거야. 빨리 이는 거야. 숟가락 안 났네? 이윤숙 씨 경우에는 좀 빠른 편이에요. 다음부턴 가족과 같이 오세요. 우리 소영이 태어난 날은 1996 96년 4월 오락가락해. 오빠한테 알려야지. 어휴, 엄마 친구 누구도 걸렸다며. 가족도 못 알아보고 막 욕하고 제정신 아니라며 똥을 좀 못 가리고 벽에 똥 치라고. 아휴, 그걸 오빠가 다 당해야 되는데. 아휴, 이걸 어떻게 해. 착하디 착한 애가 하필이면 그래. 아휴,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만날 줄 몰랐는데 서울이 좋긴 좋아요. 말도 없이 떠난 이유가 뭐야? 부인이 말 안 해요? 집사람 만났어? 당신 책상 서랍에서 이혼 서류 봤다면서 사정했어요 나한테. 집안 얘기 들으니까 아주 골아퍼지대요. 당신하고 살아봐야 앞날 뻔하고 당신이 날 배신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헤어지는 조건으로 돈 요구했어요. 부인이 돈 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고. 부인한테 잘해요. 바람핀 남편 상처 입을까봐 감싸주는 부인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앞으로 나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아줘요.
화장도 해주나요? 그럼요. 메이크업 해드려요? 네. 오늘 어디 중요한 데 가시나 봐요.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그럼. 너무 이뻐서. 내일 이러고 다닐까? 응.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얼른 먹기나 해. 난 엄마가 이렇게 이쁠 줄 몰랐어. 이상하네. 소영아, 아빠 핸드폰 번호가 뭐지? 엄마, 이거 집전화기야. 어? 이게 무슨 꿍꿍이야? 미안해. 아까 핸드백 밖으로 집에 갔다가 품에 갖고 나온 것 같은데 깜빡했나 봐. 지갑이 리모컨이야, 전화기야. 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나 미쳤어. 미쳐서 그랬어, 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한 번이야. 오늘 딱 한 번 불러냈어. 당신은 서류 가져오라고 툭하면 시켰어. 내가 갖다 주면서 뭐라고 한 적 있어? 난 좀 더 빨리 주려고 뛰게 바빴어. 엄마. 너도 그래. 창피하면서 뭐하러 엄마라고 불러? 누구 꾸밀 줄 몰라서 그러고 다닌 줄 알아? 내 옷, 내 화장품 살 돈 있으면 너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애썼어. 다 필요 없어. 당신도 소영이도 다 필요 없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아두바두 산 내 인생이 억울해. 억울해서 미쳤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멀쩡한 생사람 잡지 마. 너한테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야. 근데 치매라잖아. 계속 헛소리 할래? 못 믿겠음. 엄마한테 물어봐. 당신, 내가 누구야? 아, 당신이 당신이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야? 민정우 씨, 술 마셨어요? 몇 개? 장난치고 있어. 어디다 뒀지? 여보, 인형 못 봤어? 무슨 인형? 놀이동산 가서 산 거 있잖아. 벌써 까먹었어?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뻔뻔했냐? 더러운 년! 들어오기만 해봐. 여보! 밖에서 바람 피는 것도 모자라서 그새 저녀는 집으로 꼬셔와?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니? 소영아, 방으로 들어가! 여보! 소영이야! 우리 딸 소영이! 여보... 깼어? 왜 빨리 말을 안 했어? 내게 가족이라고 당신 소영이 어머니밖에 없어! 당신도 알지? 정신 차릴게. 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래도 아가씨가 뭐래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여보. 나 갈 곳 없어.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고아원 싫어. 나도 데려가. 엄마랑 살래. 정신 차려. 쉬시지 않고 이러고 계세요. 애미야,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찾아가 볼 테니까 그래라. 저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요. 벽에 똥칠하더라도 소영 아빠 붙잡고 살 거예요. 죽어도 이 집 며느리를 죽일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엄마, 못 고쳐요? 쉽지는 않을 거야, 소영아. 그래도 우리 힘내자. 다 나 때문이야. 인터넷 봤는데 스트레스 받아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한테 자주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돼. 여보, 무슨 짓이야? 이게 최선이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일단 내려와. 내려와서 얘기하자. 어?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이러지도 않아. 쉽게 죽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하라고. 어? 이러면 어떻게 살아. 사랑해. 나한테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몰라봐도 내가 당신을
당신 알아보면 돼. 날씬해 애기 고문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소용 아빠하고 헤어질게요. 애미야, 제가 정신 놓고 싫다고 우겨도 믿지 마세요. 지금 한 말이 진심이에요. 고맙다. 소영아, 엄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 대신 여기에 담아둘게.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당신이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어머니가 시켰어? 그거 어머니 생각일 뿐이야.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한테 진짜 행복한 게 뭔지 보여줄게. 어머니 뜻 아니야. 내가 원했어. 날 위해서야.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못할걸? 나도 못해.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윤숙 씨가 이혼 청구를 하셨는데요. 그건 부부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께서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데 가족들도 옆에서 응원을 하시고 지지를 해주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9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소영이 태어나고 어느 하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사는데 이거 하고 다녀? 한땀 한땀 당신하고 소영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짠 거야. 소영 아빠, 소영아 사랑해. 저 누가 찾아왔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막혀낸 저처럼 깨나가리 돼. 절대 식지 않아 고삐풀이 망하지 난 밤새 막 달리며 춤을 춰. 호랑나비 난 군대 동기들하고 왔어. 이쪽은? 우리도 동기. 룸사롱 취직 동기. 오늘 노는 날이라 마담 언니 몰래 몸불러 왔지? 진짜? 속구만 살았나. 걱정하지 마. 팀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다 왔어. 이번에도 새로 입사한 신입이야? 응. 안녕하세요. 진짜일까? 또 뭐가? 인류대학 수석 졸업이 맞냐 이거지. 김 선배님, 저랑 퇴근 후에 얘기 좀 하실래요? 무슨 얘기시죠, 신지숙 씨? 무슨 말 하려는지 잘 아실 텐데요, 선배님께서. 낮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룸사롱이라 투잡이 보통 힘든 게 아니실 텐데. 거기 어디야? 나도 언제 한번 손님으로 들러줄게.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걸 약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야! 아, 저기... 시간 되면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죄송하지만 룸사롱 출근할 시간이어서 안 되겠는데요. 쓸데없이 거짓말하는 게 재밌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진짜 룸사롱? 일주일 만에 관뒀어요. 남자들이 돈만 있으면 간다는 곳. 룸사롱이 과연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 사회생활에서 남자들과 부딪힐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뒀어요. 그럼 나이트 갈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원나잇 하나요? 그날이
처음이에요. 이상하게 재건 씨가 싫지 않았어요. 나 네가 좋다. 나도 이해 못할 정도로 네가 좋아. 나도 거짓말하는 성격은 아니야. 우리 한번 잘 해볼래? 오케이. 그리고 우린 6개월 후 결혼했습니다. 먼저 씻어 하고. 알았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원장 오빠가 누구야?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고 그래? 못 믿어서 그런다. 왜? 못 믿어서? 전 가슴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형 수술이요? 그것도 전 몰랐습니다. 절 속였어요. 이따가 퇴근 때 나올래? 이태리 피자 먹으러 가자. 어떡하지? 나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전에 사귀던 애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요. 단둘이 만났던 것도 아니고 친구들과 여럿이서 만났고 커피 마시러 가는 길에 둘이 나란히 걸으며 얘기하는 걸 봤나 봐요. 남편이 자꾸 그걸 가지고 의심을 하길래 그 친구랑 통화까지 하게 해줬어요.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이거 저번 때 그약하고 맨 같은 기다. 제가 알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시끄럽다 그마. 여자가 얼라를 못 나오면 당장에 친정으로 쫓아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기라. 우리 재건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내가 귀가 따갑도록 말했지. 걔가 우리 집 장손이 돼이. 3대 독자라 카이. 이거는 저 귀한 부족이니까네. 몸에 잘 간수하고. 아, 지수가 내가 좀 늦었지? 어머니, 제 대학 때 친구예요. 엄연한 가정주부 혼자 있는 집에 남자나 불러다 싸고.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혀.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원래는 와 안 생기는데. 자식 갖는 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 그래 이 자식아. 남편 출근시켜놓고 외간 남자 끌어들여가 호호하 극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남새 쓸어보라. 역시 한쪽 나팔관 폐쇄네요. 그래도 임신은 가능할 텐데. 혹시 남편분은 검사를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일 와서 검사 받으래. 내가 병신이냐? 왜 멀쩡한 놈이 그런 검사를 해? 여자가 과거가 복잡하면 불임이라던데.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뜻이야? 오늘 어떤 놈이 집에 왔었냐? 석호랑 은주 왔었어. 두 사람 결혼한다기에 축하해준다고 밥 한 끼 해주려고 불렀다. 당신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믿을게. 이게 뭐냐 창피하게. 결과는 당신이 와서 알아봐. 알았어. 당신 이뻐. 내 말 들어줘서. 여긴 대선병원 불임센터입니다. 김재건 씨 검사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네? 어머니. 어이야 어이야. 아이 저 들어오이소. 자기 신 씨여도 간단히 쉬었군. 오이! 오이! 물러서라! 공작이 좀 물러서라! 조장님이 보고 계신다! 그만 울어. 어머니가 다 잘되라고 그러신 거잖아. 나 임신 못한대. 무슨 소리야? 그땐 한쪽 나팔관 폐쇄라서 수술하면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대. 여보, 나 애기 갖고 싶어. 은주 있잖아. 걔네 언니도 애기 못 낳잖아. 그래서 애기 데려다 키우거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아게. 그래, 전 그렇다면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입양하자. No. 정식 입양 안 할 거야. 그렇게 피주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이 우리가 입양한다고 하면 허락해 주실 것 같아?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애를 키울 거야. 나 소원이야. 내 소원 들어줘 여보. 나이스. 아 예 장모님. 지숙이한테 얘기 들었어. 임신했다며? 축하해. 당신 장모님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했어? 응. 당신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난 오늘부터 임신한 거야. 아니, 아무리 그렇다 쳐도 어떻게 친정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냐. 거짓말 아니야. 명심해 여보. 난 아기 가진 거다. 뭐하고 있는 거야? 벌써 임신 선포한 지 3개월 지났잖아. 배가 좀 나와야 돼. 여보! 왜 그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난 이런 위선 더 이상 싫어.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꼭 연극을 해야 되냐? 안 돼. 그럴 수 없어. 어머님, 아버님 성화 생각해봐. 어? 대가 끊긴다고 그 야단법석 하시는데 이해해 주실 것 같냐고. 여보. 난 그 비밀 지킬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진짜 내 아이로 나와서 잘 키울 거야. 너란 여자 진짜 무섭다. 아가, 아빠가 엄마가 무섭댄다. 만져봐. 우리 애기야. 아, 너 진짜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 맞다. 딸기. 여보, 딸기 어디 있냐 좀 봐주라. 이봐요. 혹시 여기 딸기 어디 있어요? 제가 애기를 가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자신의 거짓말에 자신이 빠져서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자 전 점점 이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짓이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조차 점점 진실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쩌다가 이 총구석에 와서 해산을 하냐 필이며. 보세요. 예. 인자 집에 가면은 돈이 잔치할 끼라. 아, 해야지. 아, 7년 만에 떡두꼬매 같은 손자가 턱 생겼는데. 아, 아까운 게 뭐가 있노? 예? 맛있니다. 아우, 술 냄새. 아, 당신 요즘 왜 이래? 하루 담배 놓고 술만 마시고? 라면 좀 끓여. 아직 저녁도 안 먹었어? 끓이라면 끓여. 잔소리 말고. 아, 당신 왜 이래 진짜? 아, 잔소리 말고 빨리 애나 달래. 그 울음소리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싶다고. 내다 버리고 싶어. 당신 자식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제가 왜 내 자식이야? 내가 낳았냐? 여보! 여보! 여보, 우리 애기 당신이. 어, 진아. 어, 진아. 우리 그만 끝내자. 뭐? 끝내자고 끝내. 이렇게 살다가 나 정신병에 걸리겠어. 돌아버리겠다고. 전 남들처럼 몸으로 아기를 낳진 않았지만 이 가슴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이 가슴과 마음으로 낳았다고요. No. 난 진짜 내 아들 갖고 싶어. 내 핏줄. 진짜 남의 자식이 아닌 내 자식. 나랑 이혼하고 우리 지훈이를 버리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당신 아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당신 무정자증이래. 무슨 소리야? 남편분의 검사 결과 무정자증입니다. 제가 아기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건 그때였습니다. 나는 수술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해도 남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면 제가 수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지금까지 전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우리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아들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무너져버렸어요. 다 이혼하겠습니다. 4주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남편께서는 아내의 입장에서 아이와 시부모를 위해서 한 일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은 실수였어요. 사장님이 술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어도. 술을 권해도 안 마시면 그만이고 또 내가 나오래도 안 나오면 그만이야.
당신은 내가 마음에 있었잖아. 남편 회사 사장이라 거절 못했어요. 행여 우리 남편한테 불이익 줄까봐. 아, 그래서 당신 남편 승진시켜줬잖아. 어?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 남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달려있어. No.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앞으로는. 여보. 나 오늘 부장 승진됐다. 사장이 날 되게 잘 봤대. 축하해. 나 당신 주려고 선물 샀다. 예쁘다. 내가 해줄게. 마냥 과장해서 진급도 못하는데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착한 우리 마누라 고맙다. 우리 부장 맨날 나만 보면 갈구다가 이번 승진해서 내가 자기랑 같은 부장 되니까 못 씹은 얼굴 되더라. 전에는 아부하는 놈들 보면 저러고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아부해서라도 올라가고 싶어. 남편한테 얘기할까? 우리 사이. 어서 오게. 그 이번 독일 패션 박람회 자네가 가는 게 어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자네 부부한테 내 밥 한번 사고 싶은데. 사장님, 50만 원으로 사업 시작하셔서 지금의 사업체 읽으신 거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저 잠깐. 왜 이러세요? 전화기 꺼놓지 마. 문자도 씹지 말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떻게 남편하고 같이 만날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나를 자꾸 피하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하루라도 안 보면 힘들어요. 그렇게라도 봐서 반갑습니다. 왔군. 이리 앉지. 이제 그만하자고 그랬는데 자꾸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미친놈 같지? Yes. 지불하잖아. 이 부장 이사 승진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고마워요, 송 부장님. 이사님 노력하겠습니다. 자, 나 이사 승진됐어. 이런 승진은 전무후무한 거야. 전에 나 무시했던 놈들 이제 전부 나한테 다 무릎 꿇어. 당신도 좋지? 이제 당신 차례야. 내가 이사로 승진시켜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시켜놓고서 나한테 빚쟁이처럼 구세요? 당신이 내 진심을 의심하니까 먼저 준 거야. 이젠 술도 잘 마시네. 힘들 때 술 마시면 좀 나은 것 같아요. 당신도 날 좋아하게 될 거야. 예. 대구 원사 공장에서 이사님 승진한 거 축하한다고 모시겠다고 하던데요. 예, 장모님. 집사람 들어왔어요? 저 집사람한테 오늘 좀 늦는다고 전해주세요. 오케이. 여러 말 하지 말자. 사장하고 당신 어떤 관계야? 네가 내 몸에 손댈 때마다 온갖 소름이 다 끼쳤어. 며칠 지옥에서 살았어 난. 당신은 며칠이었지만 난 회사 가족 야유회 이후로 매일이었어. 여기서 야유회가 왜 나와? 당신이 왜 승진됐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너? 사장이 당신 승진 믿기로 나한테 접근했어.
좋아서 만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야. 실수했어. 딱 한 번이야. 술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 남녀관계 한 번이 어딨어. 용서해줘. 미안해. 당신하고 살고 싶어. 2차 가실 거죠? 그러지 뭐. 이제야 비로소 이 사태가 납니다. 이사님. 도대체 지금 몇 시야? 왜 그래? 나 건들지 마. 없던 일로 해준댔잖아. 있었던 일이 없던 일이 돼? 광주공장 봉제처 사장이 원단에 크라임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정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곤란해. 이제 자네도 임원이야, 임원. 올해 말에 연봉계약 다시 해야 하는 거 알지? 죄송합니다. 다시 철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가 이사 부인 전화번호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던데. 뭐 임원 부인들하고 식사를 한번 한대나 어쨌대나. 예. 자네 첫 전화번호 놓고 나가게. 여보세요?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절 놔주시겠어요? 사모님하고 자제분들을 생각하셔서라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내 마누라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거 큰 오산이야? 그럼 제가 사모님께 다 말씀드리겠어요. 얘기해봐. 그럼 당신 남편이 알게 되고 다 알게 되면 피보는 건 당신과 당신 남편뿐이야. 저 사모님 불쾌하시더라도 들어주세요. 이번엔 또 어떤 여자야? 네? 쓰레기에 팔이 꼬이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거 일부러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당사자 아니면 혹시 우리 남자가 집착되면 강하게 해요. 그런 여자들한테는 약해. 오빠가 며칠 전에 한번 들릴게. 어? 응, 그래. 여보, 웬일이야? 지나가던 길에 들렸어. 요즘 만나고 있는 여자 누구야? 누군지 모르지만 그만둬. 왜? 다른 여자로 바꿔. 회사 직원 와이프가 찾아왔어. 여자 만나는 걸로 뭐라 안 해. 그치만 회사 말아먹으면 그땐 정말 끝이야. 회사 말고 딴 데서 찾아. 알았어? Yes. 알았어. 안 그래도 슬슬 정리하려고 했었어. 여보 들어가. 지금 못 나가지. 보고 싶어? 그럼 내일 보자. 누구야? 알 거 없어. 이제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거야? 바람은 무슨 바람? 거래처 직원이야. 줘봐. 오빠야? 참. 전화 그렇게 끊고 미안해서 전화했지? 나 이 사람 아내예요.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술집 다니는 건 알겠는데 왜 손님하고 밖에서까지 만나요? 전 돈 주면 아니든 밖이든 다 만나요. 언니랑 저랑 다른 게 뭔데요? 사장하고 바람났다면서요? 오빠를 위해 그랬다면서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돈 받고 그러나 남편 때문에 그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당신도 이리 와 앉아. 한잔해. 이제 아주 술꾼이 다 됐구나. 그 자식 생각이라도.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덜 사랑했다면 사정이 불러냈을 때 거절했을 거고 그 거절 때문에 당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들 사과하지 않았을 거야. 알아. 그러니까 덮기로 했지. 덮기로 했으면 깨끗하게 덮어.
요즘 회사에서 많이 쪼여. 그래서? 당신이 사장 좀 만나봐. 뭐? 사장이 당신 전화번호 찾던데. 당신이 가르쳐준 거야? 처음부터 나 때문에 만난 거라며. 그러니까 지금도 만나도 괜찮아. 당신 지금 나 시험하는 거야? 너만 보면 짓밟아버리고 싶어. 오늘 만나요. 서로 계산할 게 있지 않나요? 우리 집사람 만났지? 난 말이야, 우리 마누라 찾아가는 여자들은 바로 끝내, 알어? 알게. 우리 남편 회사에서 잘라주세요. 자신의 능력이 원래 어디까지였는지 알게 해주고 싶어요. 아, 그건 그렇게 못하지. 이 싸움에도 정도가 있는데. 날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 사랑? 아, 뭐 그때야 사랑했지. 지금이 아니지만. 응? 이제 당신과 나의 계산 말이야. 여기서 끝났어. 안지. 남자가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일단 가정부터 조용히 시켜. 아내에게 잘해. 여러 소리 나오지 않게. 너 우리 사장 만났냐? 만나서 너 잘라달라고 했어. 뭐? 돈 못 벌어도 일찍 집에 들어오고 여자는 나 하나고. 돈 없으면 여자들도 안 달라붙겠지? 난 죽어도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이혼해. 완전 정 떨어졌어, 당신이란 사람한테. 이혼하면 회사를 어떻게 다녀? 사장이 날 뭘로 볼 거야? 가정 하나 관리 못하는 놈이라고 할 거 아니야? 결국 그거였구나. 이젠 당신 좋은 거 절대로 안 해. 마음대로 해. 나도 절대로 이혼 못해. 전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전 이혼을 원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부인께서는 남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실수를 하셨고, 남편께서는 부인에 대한 분노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서로에 대한 애정 때문에 엇나간 행동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